자, 11.350 썩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오늘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키르기스탄의 선수입니다. 키아조바 선수인데요. 올해 16살인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4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16살 시니어 데뷔 그 해이죠. 네. 네. 그런데 지난 그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갔어요. 네. 아주 네, 당찬 선수입니다. 개인 96위를 했고요. 네. 곤봉 연기. 네. 피벗 동작 잘했어요? 네. 스피드 피벗 아주 이쁘게 잘 해냈어요. 네. 시간차를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던지다 보니까. 네. 두 개 동시에 던지고, 다시 옆으로 돌기를 하고. 중심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살짝. 네. 저럴 경우 0.1의 감점이 있습니다. 네. 네, 던지고 다리로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면선으로서도 해냈고요. 네. 잡아서. 던지고 굴르고 다시 굴르는 DR 동작.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황급히 좀 이렇게 내려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살짝 놓쳤는데요. 네. 그리고 다시 잡았는데. 아, 네. 키아조바 선수가 어제는 곤봉에서 12.750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약간 삐끗삐끗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약간 실수들이 있었죠. 네, 사이드 밸런스 하면서 풍차 돌리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다시 옆돌기로 넘어가고요. 네, 턴 점프를 하면서 다시 중간을 목을 잡아서 이렇게 돌리기를 하고요. 네. 네. 아, 그래도 까무잡잡한 피부에 형광색 레오타드를 입고 나와서 아주 눈에 네. 띄는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자, 키르기스탄의 키아조바 선수 시니어 데뷔 무대거든요. 16살이라서 아직 네. 많은 경험은 없지만요. 네. 장인 선수지만 네. 아주 꿈이 당차입니다. 스포츠부 장관이 되겠다는 선수예요. 와,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키르기스탄의 12.866의 점수를 네. 키아조바 선수가 얻어가네요. 조금 더 나은 선수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는 거죠. 네. 자,